안녕하세요. 제2회 동형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게 바람직하겠죠. 틀린 것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2023년에 개정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되는데 2023년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포함입니다.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양도대여 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만 처벌했는데, 이제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주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요하죠. 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의 범위에 무등록 중개,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거짓 신고 등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 그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고, 따라서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입니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4번,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가 아니고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중개 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당사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는 공동중개죠? 포함된다. 그래서 공동중개하면 그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에 해당되고,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입주권 분양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예, 휴업,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렵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 등록 기준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 기준 옳은 거. 자본금 2억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2억 이상 X죠. 자본금은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자본금 상한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삭제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2억 이상은 X죠. 옛날에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중견만을 영위할 목적 X입니다. 법제 14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는 겸업해도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은 해도 됩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및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반드시 건물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건물에 새 얻어서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되고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이사 X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청문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것 같으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했죠.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공이 있으면 소공자격증도 게시해야 되고요.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죠. 부정행위하면 시험만 못 봅니다. 5년간 보조원으로 취직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이므로 고용인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고용인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니까 그만두더라도 고용인 직원으로 취직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내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 임신, 징집, 입영, 질병을 위한 요양 등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X입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휴업 기간 중에 법인 중개업의 폐업 재개 신고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도 있고 재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5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4개월 만에 재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2021년에 신설됐는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등의 현황, 그 다음에 보증금 및 월차임,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기재해야 되고요. 비업이 틀렸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안 하고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우리 암기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거래 금액을 기재하지 예정 금액을 기재하지는 않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요 세 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2의 서식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1, 2의 서식 기재사항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 2, 3의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 1의 서식, 2의 서식 다 해당되고요. 투기과일지구도 1, 2의 서식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해당된다. 모든 서식에 해당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한다고 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모든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각 서식별 기재사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3번 겸업제한입니다. 겸업제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 X네요. 2번이 답입니다. 소위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든 법인이든 모든 개업공개사 이삿짐센터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주택 분양 대행도 모든 개업공개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6가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겸업,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데 다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보조원도 받을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징역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등록 기준에 미달됐으면 언제든지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기준만 갖추면 되고요. 만약에 파산 선고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되고요. 개인 사망하면 영원히 다시는 취직할 수 없고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등록 기준만 갖추면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는 제외한다.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니까 이 투기 못하게 하려고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 등은 다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것과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것 구분을 해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